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코미디언 스티브 마틴의 독설로 시작되었습니다. Sorry, think how much the Oscars have changed in the past 92 years. Yeah, they've changed a lot, Steve. Yeah, they have. You know, back in 1929, there were no black acting nominees. No. And now in 2020, we got one. Yeah. Amazing growth. 스티브 맥퀸 감독이 2014년 제86회 시상식에서 흑인 감독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지만 흑인이 감독상을 수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오스카 각색상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It's easier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a black person than be the head of studio. Honest.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은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못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왜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 얘기했을 겁니다. 주식이 오른 후에 왜 올랐는지 얘기하긴 쉽고 주식이 떨어진 후에 왜 주식이 떨어졌는지 얘기하긴 쉽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분석은 하지 않고 기생충 수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뽕 한 사발 들이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어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네, 와우장룡입니다. 2월 17일 북미 박스오피스 기준 기생충은 아카데미 수상 덕에 현재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기생충이 2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장룡보다 더 수익을 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수익만 봐도 와우장룡이 당시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기록한 외국어 영화는 잉그마르 베르이만 감독의 환희어 알렉산더, 이안 감독의 와우장룡,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아카데미가 외국어 영화에 작품상과 감독상은 잘 안 주었지만 다른 분야에는 종종 상을 주고는 했습니다. 기생충 이전에는 이안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아카데미는 회원들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가 편집이면 편집상에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촬영이면 촬영상에만 투표를 할 수 있죠. 감독상은 감독들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상은 아카데미 회원들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안 감독이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감독상을 탔었지만 작품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2006년에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이안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지만 영어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영어로 만든 영화도 작품상을 못 받았는데 외국어 영화, 그것도 자막 달린 영화가 작품상을 타려면 아카데미 회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막 달린 외국어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은 것은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은 결선 투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영화를 투표하면 최저득표를 한 영화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최저득표에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나머지 9개의 영화에 재투표를 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최저득표를 한 영화가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최저득표한 작품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면서 재투표를 합니다. 언제까지? 한 작품이 50% 이상의 득표를 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작품상은 죽음표가 없고 50% 이상의 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기생충의 수상에 불공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 로마가 외국어 영화라 작품상을 안 줬다는 말이 나왔죠. 로마 대신에 작품상을 수상한 그린북은 좋게 말하면 각색이고 안 좋게 말하면 현실을 왜곡한 작품입니다. 전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제작된 영화인데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한 영화라 작품상을 주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론가들의 평이었습니다. 아카데미 회원들의 대다수가 그린북에 속았을 수도 있지만 로마는 멕시코의 역사를 모르면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기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로마와 멕시코 시티 로마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제목을 로마로 지었는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기생충에 기대했던 상은 감독상, 편집상, 외국어 영화상이었습니다. 감독상은 이안이 한 차례 수상한 사례가 있었고 외국어 영화상은 뭐 거의 99% 예측할 수 있었고 아이리시맨이나 포드 대 페라리도 편집은 뛰어났지만 저는 아직도 기생충의 편집은 영화사에 남을 명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한 달 전에 미국 영화편집자협회가 주는 편집상을 누가 탔을까요? 네,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기생충이 탔습니다.
왜 영화 편집자 협회는 포드 대 페라리가 아니라 기생충의 편집상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기생충의 몽타주 시퀀스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나 음악이 주는 매력 때문에 편집에는 시선이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편집에서 몽타주 기법이란 현상 수배범의 몽타주를 작성할 때 눈, 코, 입, 귀를 따로따로 붙여서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내듯이 서로 다른 장면을 연속적으로 이어붙여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집에서 연기 연습을 하는 장면과 실제로 연기하는 장면을 몽타주처럼 이어붙였습니다. 문강이 토한 토사물이 역류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최하층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류층이 틀어막는 장면까지 이런 문학적인 비유를 대사 한 줄 쓰지 않고 모두 편집으로 설명을 해낸 것이죠. 아카데미 회원들이 포드 대 페라리의 편집상을 준 건 좀 아쉽네요. 저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2006년 있었던 제7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유력한 작품상 후보는 이안 감독의 브로크백 마운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상은 크래쉬가 작품상을 수상했죠. 당시 평가는 미국인들이 카우보이가 동성애자이기를 바라지 않았거나 동양인에게 아카데미 작품상을 주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브로크백 마운틴이 작품상을 받아갔어야 했으나 아카데미 회원들은 영어로 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 감독에게 작품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카데미 회원들은 왜 이번에는 한국인 감독에게 작품상을 주었을까요?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남녀 주조연상 부문 20명이 전부 백인 배우들로 채워지자 SNS에서는 오스카 소 화이트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LA타임즈가 2016년 아카데미 회원을 분석했을 때 회원 중 백인이 91%였고 흑인은 3%,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2%였습니다. 이 중 남성 회원은 76%였고요. 게다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매우 지역적인 이라고 평가하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죠. 아카데미는 미국 극장에 걸린 영화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제영화제가 아닌 게 사실입니다. 봉준호의 인터뷰는 아카데미 회원들을 뜨끔하게 만들었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92년 만에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이름을 국제영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메릴 스트립의 2017년 골든글로브 수상 소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You and all of us in this room really belong to the most vilified segments in American society right now. Think about it. Hollywood, foreigners, and the press. But who are we? And you know, what is Hollywood anyway? It's just a bunch of people from other places. Amy Adams was born in Vicenza, Veneto, Italy. And Natalie Portman was born in Jerusalem. Where are their birth certificates? Ryan Gosling, like all the nicest people, is Canadian. So Hollywood is crawling with outsiders and foreigners. And if we kick them all out, you'll have nothing to watch but football and mixed martial arts, which are not the arts. They gave me 3 seconds to say this, so. As my friend, the dear departed Princess Leia said to me once, take your broken heart, make it into art. Thank you for it. 2019년 할리우드의 상황을 풍자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극장에 슈퍼히어로 후속작, 80년대 리메이크, 80년대 리부트, 말하는 동물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나오죠. 다만 기생충은 예외라고 적혀있네요. 2019년 국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중 관객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들을 볼까요? 100만 이하로는 그린북, 글래스,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같은 영화가 있었지만 이 영화들은 한국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히어로 영화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팀버튼의 배트맨,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크리스토퍼 놀런의 다크나이트는 저도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어로 영화들이 지금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작가주의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작가주의 영화가 뭐냐고요? 이 정의를 설명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작품보다 감독이 돋보이는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était ça la politique des auteurs. C'était né d'une phrase de Giraudoux qui disait il n'y a pas de pièces de théâtre, il n'y a que des auteurs.
Giraudoux voulait dire, il y a le bloc Claudel, le bloc Giraudoux, le bloc Molière. Le reste des pièces, une pièce réussie par hasard n'a pas d'intérêt. C'était ça l'idée. 배트맨, 스파이더맨, 다크나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팀 버튼의 배트맨,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크리스토퍼 놀런의 다크나이트라고 부르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와, 감독이 누구지? 라고 찾아보게 되고 작품보다는 감독을 기억하게 된 영화죠. 마블의 히어로 영화를 볼까요? 아이언맨 1편의 감독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생각나시나요? 캡틴 아메리카 1편의 감독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크리스 에반스가 생각나시나요? 마블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OST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마블 로고 나올 때 나오는 음악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마블 영화는 케빈 파이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율되는 제작자 영화입니다. 이는 원작이 있고 작품 간 스토리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독의 개성을 담을 수 없고 제작자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영화인 것은 맞습니다. 마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이언맨 1편이나 캡틴 아메리카 1편을 보면서 약간은 작가주의 영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지켜볼수록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12년 동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까지의 영화를 모두 보았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처럼 세계적인 명장면을 볼 수는 없었죠. 2021년에는 마블 영화가 무려 7개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작가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같은 거장도 제작비를 대주는 영화사가 없어서 넷플릭스에서 아이리시맨을 만들었고 자신의 마지막 영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푸념을 하고 계시죠. 제작자 영화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영화 시장의 파이를 늘려주고 있죠. 반면에 작가주의 감독들에게도 숙제는 있습니다. 마블이 좋은 영화의 상영관을 거의 뺏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린북, 3빌보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아이리시맨이 미국 밖에서 먹힐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안 감독보다는 봉준호 감독님이 훨씬 더 할리우드에서 몸값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안 감독도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작가주의 감독인 것은 분명하지만 각본을 못 씁니다. 이안 감독의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는 와오장룡, 헐크, 브로크백 마운틴, 새끼, 라이프 오브 파이 모두 자기가 각본을 쓴 작품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봉준호 감독님은 모든 작품의 각본을 직접 썼습니다. 물론 살인의 추억과 설국열차는 원작이 있지만 얼개만 가져와서 새로운 각본을 만들어낸 것이죠. 할리우드에서 각본을 직접 쓸 줄 아는 데다가 흥행까지 성공시키는 감독은 매우 귀합니다. 이런 면에서 봉준호 감독님은 이안 감독을 뛰어넘어 할리우드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할리우드에서 필요로 하는 감독입니다. 오스카 후보 지명은 한국계 동양인 존 조와 흑인 이사레이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리가 봉준호에게 상을 줍니다. 시상식 연출 담당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출한 것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오스카 소 화이트와 로컬 영화제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기생충이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아카데미의 불명예를 벗겨줄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번 아카데미는 봉준호가 아카데미를 필요로 한 것보다 아카데미가 봉준호를 더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할리우드는 봉준호 감독님에게 구애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할리우드는 자국 내에만 영화를 파는 시스템이 아니죠. 전 세계에 영화를 파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 통하는 감독이니 할리우드 입맛에 딱 맞는 감독인 거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극장에 가보면 계단에 역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작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봉준호 감독님은 이곳에 기생충의 이름이 걸릴 거고요. 앞으로 봉준호 감독님은 차이니즈 시어터 앞에 손도장 찍을 일만 남으셨습니다. 한국에는 봉준호 감독님 외에도 훌륭한 감독님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도 언젠가는 제2의 황금종려상, 제2의 아카데미상을 타오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돈이 돼야 인재가 모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할리우드에서 A급으로 연출료 100억 원에 각본료 50억 원에 흥행 개런티 별도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영화판으로 몰려듭니다. 기생충의 기념비적 수상의 의미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한국 영화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